여기는 낙산공원 입구입니다. 입구 지나는 거 너무 힘들었다. 올라가 봐야 돼. 이제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조심히 가야 돼.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서 산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산책을 할때좀 생각이 필요하거나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저 혼자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 요즘 번아웃 같은 게 왔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정적인 한 방. 제가 한몇주 동안 준비했던 지원 사업에 오늘 결과 발표가 났는데, 불합격됐어요. 사실 기대도 당연히 했지만, 자신감도 살짝 없어. 기대 반, 걱정 반. 약간 이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는데, 그래도 기대가 컸죠.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근데 아쉽게도 딱 불합격 이렇게 딱 보니까, 아, 그래.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하고 낙산공원에 왔습니다. 자, 짜잔. 여기가 낙산. 이눈 받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여기 멋있다. 저기 밑에서 여기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올라와도 멋있네. 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 저 오늘 너무 아무것도 안 바르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왔고, 지금 너무 즉흥적으로 카메라를 켜는 거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는 점 양해해 주세요. 지금 낙산공원 한 성곽 벽 구석탱이에 앉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 근데 이렇게 딱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시원해요. 지금 딱 더운데 막 올라와서 더운데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좀 생각이 되게 많아요, 요새. 그래서 좀 이렇게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연초 같아요. 작년에도 분명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금세 까먹어서, 또 바쁘게 지나다 보면 이 시기를 또, 아, 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까먹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올해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 애티튜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강사를 하시거나 또는 강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요새 제가 되게 쓰디쓴 맛을 많이 보고 있어요. 되게 달콤한 맛만 있는 건 아니고, 늘 강사라는 업은 어떤 회사로부터, 어떤 부서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택이 돼야 되는 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이 되면 누군가는 선택이 안 되는 거고, 또 누군가가 선택이 되면 제가 선택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선택을 당할 때도 있지만, 당연히 선택이 안될 때도 많고. 그런데 이제, 물론 저도 사람이고, 그런 것들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도 저는 강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 좀 연타로 계속 쓰디쓴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낙산공원이 저희 사무실 근처인데, 좀 생각도 정리할 겸,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 생각도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말도 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마음도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낙산공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오늘은 강의 한잔 영상이에요.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업체에서 강사님을 이제 섭외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왔었고, 진짜 되게 급하게 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진짜 짧은 시간에 제가 막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양한 강사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거 요청하신 서류나 뭐 이런 커리큘럼 제안서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보내드렸는데, 2주가 돼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계속 조율 중이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다 해드렸고, 거기서 보내달라고 했던 모든 것도 다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한테 뭐 맞는 강사인지, 비용을 잘 우리가 좀더더 저렴하거나 또는 저 예산 안에 맞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강사, 다른 업체에게 되게 많은 그런 컨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강사들을 되게 좁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인스타나 커뮤니티만 봐도 딱알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어떤 저랑 교류는 없는 강사지만 그 강사님의 그 인스타 피드에
어디서 뭐 이런 강의일에 연락이 급하게 왔다 이러면서 연락 온 메일 내용을 그 이름 모자이크 회사 모자이크 처리해서 딱 올렸는데 딱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받았던 메일이랑 똑같았거든. 그래서 아 맞아 내가 잠시 잊고 있었다. 이 강사의 업이 이런 쓰디쓴 맛이 있었던 건데 작년에 사실 그런 걸 쓰디쓴 맛을 연말까지 연초에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한 4월부터는 되게 바빴어요. 뭐 쓰디쓴 맛을 볼 시간도 없을 만큼 되게 많은 곳에서 불러주셨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려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컨택을 아예 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딩 경쟁을 붙이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연말에 연초랑 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아마 그쪽에서 다른데 그 강사님이 이제 컨택이 된 것 같은데 참 그런 거 보면 저랑 같이 또 협업했던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되게 바쁜 시간 쪼개서 서류 작성하고 프로필 작성하고 커리큘럼 작성해서 그거에 맞춰서 또 보내기는 것도 다 시간과 돈인데 결과가 아쉬워서 되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저 스스로도 또 아쉽기도 하고 뭐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에듀이너스의 강사진 또 에듀이너스의 손예진 대표로서 어떻게 더 차별점을 둬야 될까? 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입주 사무실을 올해 새로운 곳에 지원을 하려고 되게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한 2주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발표 날이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불합격이 됐어요. 물론 어떻게 다 합격돼요. 물론 저도 다 합격하지 않고 불합격도 되게 많이 맛봤었는데 아, 또 이게 기대가 되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되게 열심히 썼으니까. 근데 또 그것까지 불합격되니까 뭔가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좀 산책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좀 정리도 하고 또 쓸데없는 생각 좀 날려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이랑 진짜 가까운 곳인데 되게 좋은 시설을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되게 많이 작성을 해서 보냈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거기서 이러이러한 거 너무 좋고 우수하나?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채웠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아 그래 내가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나 또 다른 곳에 지원을 하게 될 때 이런 점을 좀 보완해서 꼭 좋은 결과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무기력해지거나 내가 뜻한 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맛있는 걸 먹어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해서 맛있는 게 딱 생각나요. 그럼 일단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또 소화할 수 있도록 몸을 또 다시 가볍게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하거나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랑 걷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제가 생각 정리가 많이 필요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혼자서 좀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아요. 춥지만 따뜻한 그런 곳에 와 있습니다. 짜자잔. 저기 다시 올라갈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곧 꺼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힘차고 파이팅 넘치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늘 힘차면 그것도 병이잖아요. 가끔 쓰러지고 힘들고 지치다가 다시 또 일어서야죠. 제가 지금까지 그냥 힘들 때 가만히 누워있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면 그게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뭐 일도 안 하는데 근데 꼭 그게 몸을 가만히 놔두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책이 저한테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요새 산책을 좀 많이 하려고 일부러 1시간에서 한 30분 정도 계속 시간을 좀 빼서 일부러 더 걷고 있어요. 눈이 와도 더 좋아요. 비 오는 날 빼고는 눈 와도 잘 걸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자 오늘 영상 마칠게요. 저의 이런 그냥 수다분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편안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